김광수 교육감표 고교체제 개편안이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예술체육고와 신재주권 여중고 문제 해결은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김 교육감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9월쯤 예술체육고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신재주권 여중고 신설과 이전, 예술체육고 신설 공약은 연구 용역 결과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악화된 교육 재정도 부담이지만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10년 후부터는 신입생을 채우기도 힘들 것이란 예측 때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고교 체제 개편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발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33년 이후부터는 제주 교육 당국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제주 고교 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실시 등 도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교육감은 예술 체육고 문제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예술체육고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짓고 현재 남녀고의 체육학급을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립고등학교에 체육과를 옮기는 거죠. 체육과를 갖다 놔서 학과 특성화로, 학교 전체 특성화가 아니라 학과 특성화로 체육고를 대신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함덕고 음악과와 애월고 미술과를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지 않지만 여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학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문제 역시 제주 고교체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는 9월 윤곽을 드러낼 김광수 교육감표 고교체제 개편안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